그래, 이거 한 번도 안 썼는 것 같아. 이 부부 화합도 크게 보면 오복에 포함되겠죠. 근데 오늘날에도 이 원앙에 대한 그 관념은 뭐 부부 포합 뭐 이쪽으로 쏠려 있는데, 근데 정작 생물 그 조류학자들의 얘기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앙이 서로 그렇게 지조가 있고 뭐 절개가 있고 이렇진 않다는 거. 뭐 이를테면 평생을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그 자웅이 달라지는 뭐 그런 경우도 있다 뭐 그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거는 관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가 어쨌든 아니 사슴이 40년 수명을 갖고 있는 사슴이 장수의 상징이 되는데 원앙을 그렇게 해석한들 무슨 뭐 그 틀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소위 우리 조상들의 그 세대에서 생각했던 거,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원앙침이라는 말도 있듯이 하여튼 어쨌든 원앙은 바로 부부 화합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원앙 이러면 단순히 참새하듯이 새 이름인 것 같아도 실제로는 원과 앙이 합해진 말이죠. 이러한 말은 굉장히 많죠. 저번에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봄황도 마찬가지, 기린도 마찬가지, 암컷 수컷이 함께 조합된 그러한 단어죠. 여기서 원이라는 것은 수컷 원앙이고 앙이라는 것은 바로 암컷 앙이죠. 원앙이죠. 예, 어쨌든 예, 지금 현재 그 부부와 관련되어서 가장 인기 있는 소재 원앙이죠. 예, 실제로 그러한 그 기록들도 뭐 군데군데에서 발견이 되는데, 특히 이 금경이라는 것은 그 새 그 조류에 관한 그 여러 가지 전설이나 일과 이런 것을 모은 책인데, 그 속에서도 원앙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기러기는 원앙과 마찬가지로 암수가 짝을 이루면 뭐 평생 동안 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그와 연결이 되어가지고 기러기는 바로 반려 음양지의 상징이 됐습니다. 이래서 음양지의는 이 목기러기, 목안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예, 옛날 혼인식을 할 때에 이 하나의 마스코트와 비슷한 상징물로서 이 목기러기가 등장을 하죠. 그 목기러기는 바로 음양지의를 상징하는 새죠. 에, 우리가 민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까치 호랑이 그림, 이 까치 호랑이 그림의 그 화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민간에서는 휘보의 의미로 많이 그립니다. 휘보는 직역을 하면 즐거움으로 보답한다 이러한 의미죠. 왜 그러한 의미냐? 지금 이 까치 호랑이 그림이라고 하지만 어떤 그림은 호랑이가 아니라 표범을 그리고 있어요.
호랑이는 이러한 털무늬를 가진 것은 없죠. 호랑이는 줄무늬인데 지금 이것은 점무늬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표범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표범은 바로 표라는 발음이 보라는 발음과 중국식으로 같아요. 그리고 이 까치 호랑이 그림의 기본적인 하나의 구성 요소가 까치거든요. 까치. 이 까치를 그리는 이유가 바로 까치가 즐거움을 전하는 새, 다시 말해서 시작이기 때문에 그린 거죠. 그러니까 즐거움을 전하는 의미가 있고, 표범은 바로 바오. 바오의 발음과 비슷해서 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해서 희보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주로 이 그림은 정초에 많이 그려집니다. 많이 그려지고 선물을 하고. 근데 그 기록에 의하면은 조선시대의 선비들도, 근데 선비들이라는 사람들은 평소에는 이러한 그림들은 속화라, 다시 말해서 속된 그림이라고 해서 그림 취급을 안 해요. 이러한 그림들은 그저 쟁이나 그리지, 그리고 떠돌이 하거나 그리고 자기들끼리 뭐 돈 주고 받고 돈벌이 하는 걸로 쓰지, 이것을 양반으로서는 이런 그림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전부 속되다는 속자를 써서 속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초가 되면 생각이 달랐죠. 이 아무리 근엄한 양반 선비라도 정초라는 시기를 당하면 그야말로 새해를 맞이하는 즐거움, 이러한 것을 맛보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상 당연한 심리거든요. 선비도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 정초에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서 소위 길상적인 것을 좋아하고 또 한 해를 즐겁게 보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러한 그림들이 각광을 받아요. 심지어 양반이 직접 자기가 그리기도 해요. 이 그림을. 평소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인데 이 정초가 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기가 되면 양반이 직접 그려요. 그려가지고 자기 집에 붙이기도 하고 선물로 주기도 하고, 자기 친구한테 새해 복 많이 받아라 하면서 선물로 주기도 하는데, 요즘에도 그 소위 연하장이라는 거 있죠. 연하장. 근하신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연하장을 보내듯이, 그 전통시대에도 바로 연하장 보내듯이 이러한 그림들을 선물로 줬어요. 근데 이러한 그림을 그릴 때 이 양반들이란 것이 애초부터 그림 재주가 없어요. 있을 턱이 없지. 그래서 양반들이 그릴 수 있다면 사군자 정도, 그 중에서도 제일 쉬워하는 게 난초. 그 평소에 붓글씨 쓰던 그러한 그 관록이 있어서 붓으로 나는 샥샥 칠 수 있지만 국화만 해도 어려워해. 이러한 것은 진짜 오랫동안 그림을 전공한 화원들이나 잘 그리지 선비들은 못 그려요. 그러면 이러한 그림을, 더군다나 이런 복잡한 그림을 어떻게 그렸을까? 본이 있어요. 본. 그 본을 놓고 그대로 뺏겨 그려요. 심지어 자기가 그리기 못하면 자식한테 시켜서 이것을 그대로 뺏기게 합니다. 그래서 선물용으로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가 하나의 자기 표현의 작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의미를 담아서 보내주는 그러한 그림이지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그림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는 겁니다. 이 그림은 원래 이런 거야 하면서 그리는 거란 말이지. 실제로 그 자기가 쓴 기록, 저 일기에 이러한 것을 그렸다, 뭐 누구들은 색칠하게 했다, 누구한테는 몇 장을 그리게 했다, 누구한테 몇 장 보냈다, 뭐 이런 그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이러한 그림은 새해를 맞이하는 그 시기, 그 시기에 희보의 의미로서 보내는 그림으로서 인기가 있었다. 요즘에 연하참 생각을 하면 되죠. 까치가 시작이라고 그랬죠. 즐거운 소식을 전하는 까치, 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희자를 까마귀가 대신했지만, 저 까치가 대신했지만 그 그림에서는, 근데 그 희자를 글자로서 그냥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많이 보죠. 우리가 뭐 접시에다가 뭐 희자, 그릇에다가 이렇게 희자 적어놓고, 그것이, 이것은 하나의 그 문자지만은 하나의 문양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문자 문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자로서 문양 대신하게 하는 거. 근데 실제로 이 희자는 한자로서는 이러한 희자는 없죠. 이것은 희자를 두 개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이 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문양으로서 새롭게 탄생한 희자죠. 그래서 이 문양 이름을 희자가 둘이다 해서 쌍희자, 쌍희자 문양이라고 합니다. 쌍희자. 그래서 이 쌍희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즐겁다. 그리고 임금과 신하가 서로 즐겁다. 이렇게 해서 여러 다방면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전통시대 이 시자 문자 문양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심지어는 뭐 여자 그 옷걸음이라든가 단 뭐 그릇, 그리고 이 시문하기도 쉽고 의미도 좋고 해서 이 쌍희자 문양은 그야말로 인기죠.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박쥐들이 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데 복이죠, 복. 그러니까 복과 즐거움, 이것이 지금 함께 있다. 지금 이것은 그 우리나라 목조 건물을 보면 천마와 천마가 마주치는 그 부분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보이죠. 이것을 합갑벽이라고 해요. 합갑벽에 이렇게 그 소성전, 다시 말해서 벽돌 같은 걸로 이렇게 짜맞추어서 쌍희자를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건물 그 합각벽에다가 새겨놓은 건데, 이것도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항상 즐겁게 살 수 있게 하는,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하나의 그림으로서 문양으로서 독립되게 이렇게 사용되었던 경우를 살펴봤는데, 이 건축에 특히 이 길상장식 문양들이 많이 되풀어집니다. 특히 권위건축, 궁궐건축이나 사찰건축에 이 길상 문양들이 많이 되풀어집니다. 반면에 서원, 향교, 이 유교 건물에는 지금 얘기한 그 건물보다는 그 길상 문양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종종 있기는 하지만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리 궁궐 사찰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부유한 민가 이 조선시대의 보통 민들은 거의 초가집에서 살았죠. 그 초가집에는 어디 뭐 이렇게 대놓고 장식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와집인 경우에 가능한데 기와집에 사는 수준이 되면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궁궐 사찰 그리고 부유한 민가에서 이 길상장식 문양을 건축에 많이 시문을 합니다. 자, 이것은 궁궐 창덕궁 대조전 동쪽 담장에 이런 문양들이 이렇게 쭉 새겨져 있어요. 여기 쭉 새겨져 있어요. 지금 문자 하나하나를 해석을 해보면 이것이 부귀할 때 부자 부 이것은 즐거울 낙 즐거울 낙자 지금 이것은 남자 남자 남아 남자 그리고 이것은 목숨 숫자 이것은 부귀 부자 부 귀할 귀자 이게 부죠. 이거는 귀할 귀자. 지금 여기서 흥미로운 게 남자입니다. 지금 뭐 여기 밑에 이게 복잡하게 돼 있어도 위에 받전자 이 받전자 뭐 힘력자입니다. 이게 복잡하게 돼서 획을 이리 구부리고 저리 구부렸을 뿐이지 힘력자를 저렇게 나타낸 거예요. 공간을 없애기 위해서 빈 공간을 없애기 위해서 꽉 채우기 위해서 력자를 뭐 이리 구부리고 저리 구부리고 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궁궐 안에 담벼락에 뭐 이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왜 남자를 새겼을까요? 부락 수귀 이거는 뭐 이해가 간다고 칩시다. 남자를 왜 새겼을까요? 이 공간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면 이해가 갑니다. 이 대조전이라는 것은 창덕궁의 왕비 거소입니다. 왕비 거소인데 이 전통시대에 있어서 왕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책무는 뭡니까? 세자를 낳아야 돼. 만약에 그 왕조시대의 왕비가 세자를 낳지 못하고 딸만 쭉 낳았다. 폐위 됩니다. 나라를 망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자를 생산하는 것이 그 단순히 민가에서 남자 아들을 낳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 대조전이라는 건물 자체도 보통 다른 궁궐 건물 전각과 달리 위에 연마루가 없어요. 보통 이제 사면이 두 개 만나는 그 정상이 쭉 연마루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 보통의 저기 평기화로 한 3층, 4층, 5층에서 이렇게 쌓는데 여기는 연마루가 없어요. 이것도 세자 생산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 저번에 그 경복궁의 교태전 얘기를 할 때 태괴 얘기를 했죠. 태괴.
주역의 태괴. 64괴 중에서 태괴라는 것이 있는데, 태괴의 모양은 그 효가 6개 있죠. 6개 있는데, 위에 있는 것이 짝대기 3개 양, 밑에 있는 것이 가운데 토막난 음효가 3개. 이것이 태괴라고 그랬어요. 이 태괴라는 것은 바로 양과 음이 서로 합쳐지는 괴예요. 왜 이름을 교태전이라고 했는가 이해가죠? 이 교태전이라는 그 전각은 본래 왕비의 거소지만, 말하자면 강령전은 왕의 거소고 왕비의 거소지만 관상과 관상감에서 길이를 택해서 왕이 교태전에 와서 합방을 하고 세자를 기대합니다. 그것도 길이래. 요즘과 달리, 이민가와 달리 날짜 길이래에서만 왕과 왕비가 같은 방에서 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태전에서 지나는 거죠. 그만큼 음과 양의 조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교태전 건물에 용마루가 쭉 있다면 소위 괴태괴가 위에서 양, 밑에 음이 서로 교통을 잘 해야 되는데 있으면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막히기 때문에 그걸 없앤 겁니다. 음양의 교통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예, 그러한 배려들은 다 명석한 세자를 생산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그게 오죽하면 세자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등극이라고 그래요. 등극. 세자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등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극이라는 것은 아주 끝이 없는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그 중요한 인물을 생산해내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름도 교태전이고 그 건물 구조도 그렇게 만든다. 창덕궁의 대조전 역시 바로 왕비의 처소이고 이 왕비의 가장 큰 책무가 세자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장식도 남자가 들었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락 수귀 이것도 제일 앞서 얘기했듯이 오복 속에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죠. 네, 이것은 자경전, 그 조선 말 고종 시절에 조대비의 거처입니다. 여기도 이제 그 금남의 구역이죠. 금남의 구역. 이 자경전 북쪽 담 안쪽에 이러이러한 문자가 담벼락에 새겨져 있어요. 담벼락에. 네, 여기서 보면 성인 할 때 성자, 성스러울 성자. 그 다음에 이것도 꼬불꼬불해도 사람인 자를 이리 꾸기고 저리 꾸기고 해서 쓴 겁니다. 이 사람인 자예요, 이게. 성인, 연.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성인, 연, 면. 연면이라는 뜻이 뭡니까? 연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 연면입니다. 연면. 네, 그래서 이 그 연면의 의미를 담아서 만든 문양이 있는데, 네, 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참외. 참외. 참외 그 보면 넝쿨이 계속 가면서 하나 넣고 또 여기 가서 하나 달리고 대가면서 하나 달리고 또 가서 하나 달리고 이게 계속 이어져 가면서 생산을 해요. 그래서 시경에도 그런 연면에 관한 내용 중에서
과질이란 참 참외 과. 이 과질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참외를 가만 보니까 넝굴이 뻗으면서 자꾸 하나씩 만들어 놓고 가거든. 그래서 면면 과질 그래요. 그 면이 바로 이 면자입니다. 면면 과질의 뜻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연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진다는 말이거든. 그러면 전체적으로 무슨 뜻이 됩니까? 성인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온다 이 말이지. 그럼 성인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왕이죠. 세자이고. 그것을 벽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여자의 처소에 아주 매력적인 장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서쪽담, 서쪽담 바깥쪽에 문자인데 낙자, 년자, 장자, 춘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이 의미도 자세히 보면 장춘이라 긴 장자가 아니라 베풀 장자라 해마다 즐겁고 해마다 즐겁고 매해 즐겁고 계속 봄이 봄날이라 계속 봄날 보통 봄날이라면은 평안하고 아름답고 뭐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긴 장이 아니라 베풀장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한 봄의 기운이 계속 되라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한자라는 것은 본래 상형 문자입니다. 그죠? 상형 문자. 말하자면 어떤 상을 나타내는 글자라. 예를 들어 밝을 명자를 썼다면 해와 달이 함께 있는 거라. 그 해와 달이 함께 있으면 밝은 거지. 그래서 한자는 상형 문자이고 또 각 글자마다 나 개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이런 장식이 가능한 거. 근데 이러한 그 선례를 보고 우리나라 그 서양 화가가 우리나라 한글을 장식용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우리 한글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표음 문자입니다. 한자는 표의 문자에 반해서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그 한자 그 한글 한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미를 해석해서 즐기는 것보다도 시각적인 조형성을 보고 즐기는 거죠. 한글의 조형성 이걸로 보고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문자 장식이라도 같은 문자 문양이라도 그 의미가 다르다. 개념이 약간 다르죠. 이 우리나라 한글이 아름답긴 아름다운 모양입니다. 요즘에 세계 각 나라에서 한글을 노출시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답니다. 글자 자세히 보니까 예쁘거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브랜드 가치가 옛날하고 달리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한글을 노출하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특히 동남아에서는 굳이 한글을 쓰지 않아도 될 곳까지 한글을 써놓고 한국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풍조가 있답니다. 우리로 봐서는 기분이 아주 좋은 거죠. 네. 어쨌든 그 한글 문양과
한자 문양은 개념은 약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예, 지금 이것은 벽면에 그 시문을 해 놓은 문양이죠. 지금 여기에 이 문양, 이 문양을 회 문양이라고 합니다. 회. 그 이것을 이러한 것이 그 문양의 기본 요소가 되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문양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예, 이것도 회 문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계속 이어진다는 말의 뜻입니다. 계속 이어져. 수명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좋고, 지금 누리는 행복도 계속 유지되면 좋고, 그래서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문양으로서 이 회 문양이 많아요. 뭐 밥상을 하나 사더라도 이 돌아가면서 이 회 문양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죠. 에, 이것이 이제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토막토막 나면 그건 불길한 거죠. 뭐든지 계속 이어지는 거.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문양. 이것을 회 문양이라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 하나의 기본 소고. 이것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문양도 있고, 변형을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은 원이 서로 엮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원얼금이라고 해요. 얼금. 서로 얽었단 말이지. 원얼금 문양이라고 하는데, 예, 이것도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 결속이 되면서 이어지는, 예,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양 자체가, 예, 모양이 칠보와 비슷합니다. 칠보라는 것은 일곱 가지 보물이라는 얘기인데, 그 칠보 문양을 보면, 예, 이와 비슷한 문양이 있어요. 예, 그런 그 칠보 문양과도 서로 그 예, 연관성이 있어서 이런 장식 문양으로 인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한눈에 봐도 거북 등 귀갑문이죠. 이 귀갑문은 바로 장수를 상징하는 거죠. 장수. 그러니까 직접 거북을 그린 경우도 있고, 아까 그 그림에서처럼 거북을 직접 그린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거북 껍질 무늬를 그려서 장수를 상징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이것도 회 문양을 응용을 해서 장식을 한 거죠. 회문양을. 그 아까 위에서는 이방 연속 무늬로 되어 있던 것을 여기는 하나의 패턴으로 이렇게 묶어버렸네. 그죠? 예, 이런 그 변화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그러나 기본 요소는 바로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아, 이것도 연면, 연면의 의미가 있어요. 예, 지금 이것도 귀관문을 약간 변형시킨 형태, 귀관문마다 꽃을 예, 새겨놓은 경우. 예, 그렇다 해도 전체의 의미는 바로 장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은 요 문양의 그 소, 문양의 소가 만자입니다. 만자. 이게 일만 만자와 같은 뜻이죠. 만자.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좌회전하는, 우회전하는 그 만자하고는 반대로 일만 만자를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만 만자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길상 만들기 계속 이어져라 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길상 만들기 서로 계속 이어져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만자가 요게 이제 이 문양의 하나의 소인데 이 소가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것을 비단 금자를 써서 금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만자가 하나의 문양의 소가 되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비단문이처럼 꽉 차여 있다. 꽉 채워져 있다. 이러한 의미로 금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자가 빽빽하게 들어있다고 하면 바로 만자 금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이게 옆으로 이렇게 누운 셈이죠. 이렇게 누워있어. 이런 누워있는 경우를 소슬자를 붙여서 소슬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면 대각선처럼 보이는 그 마름모처럼 보이는 이러한 것을 소슬이라는 말로 쓰는데 여기에 만자가 문양의 소이기 때문에 소슬 만자 금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길상을 상징하는 그런 문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건 그야말로 비단 문양 같죠. 이거는 참덕궁 낙성제 벽에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소슬 만자 금문의 대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길상의 기운이 항상 솟아나오는 것이 길상의 기운이. 그래서 지금 낙선제 같으면 낙선제라는 그 공간 전체가 길상적인 기운으로 꽉 차도록 이러한 생각으로 담벼락에 쫙 해놓은 거죠. 자, 지금 이것이 바로 합각이라는 겁니다. 합각. 양쪽 지붕이 만나는 곳. 이것이 합각인데, 이 합각에도 길상 장식 문양을 많이 심문을 합니다. 특히 궁궐 건축의 경우. 지금 이것은, 지금 이거 뺑 돌아가면서 있는 거죠. 이것이 아까 뭐라 그랬죠? 회 문양이라고 그랬죠. 회 문양을 이렇게 둥글게 배치를 했고, 이 회라는 것은 영속적이다, 이런 의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슬 만자 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야말로 길상의 기운이 꽉 차 있는 거죠. 이 집에 이러한 길상 기운이 꽉 차라는 의미로 이렇게 새기는 거죠. 이것은 희정당 고종이 주로 거처했던 전각이죠. 대한제국 때. 그 희정당 합각에 보면 또 쌍희자를 이렇게 새겨놨어요. 지금 대조전의 합각에는 이러한 글자가 있는데 이것은 강. 강령하시오, 하시고 할 때, 건강할 때 강자죠. 그러니까 건강하기. 이렇게 사시라. 이 집에서 이제 이런 의미를 담아서 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합각이 건물에는 두 개 있죠. 두 개.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금. 그렇죠.
거기는 안영 할 때 영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건물 단체에 강병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것은 운현궁, 운현궁 대원군의 그 거소죠. 그 운현궁에 1호당이라는 그 전각이 있는데 그 합각에 새겨져 있는 문양입니다. 무슨 글자 같습니까? 뭐 어떻게 다른 글자 뭐 이렇게 갖다 붙이기 좀 어려워도 이것은 목숨 숫자입니다. 목숨 숫자를 도안화한 거예요. 굳이 이 한자 목숨 수하고 비교해서 자꾸 갖다 붙일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숫자를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래 살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복을 누리면서 즐겁게 사시오. 그러니까 영상이라 그 즐겁고 삼스러운 것을 다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맞이하는 방도로서 장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에서의 그 길상 장식이라는 것은 그 하나하나가 뭐 미적으로 뭐 이렇게 뛰어나다는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 이것을 생각하면은 되는 겁니다. 뭐 예쁘다 안 예쁘다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애초부터 건물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게중심은 예쁘다기보다도 그 뜻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들이라도 그것을 보는 입장에서는 옛 사람들이 그러한 뜻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쁘다 안 이쁘다 이러한 것을 판단할 필요도 없고 그 의미를 새기면 그들과 경험을 공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죽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다음에도. 살아있을 때도 물론이지만 죽어서도 안녕하시옵고 늘 편안하시옵고 늘 건강하시옵소서. 지금 여기 지금 이 건물은 뭐냐 하면 이 왕 대한제국 때의 그 능묘 제도는 그 앞시대 조선시대하고 달라지죠. 그 앞시대는 왕의 능묘 제도가 적용이 되어 있고 순종과 고종, 말하자면 통유령의 경우는 황제의 능묘 제도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 앞전 시대에는 제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곳이 정자각이라고 해서 정자 모양으로 된 건물에서 했죠. 그런데 황제 능묘 제도에서는 침전이라는 게 생깁니다. 침전. 죽어서 거기서 생활하는 곳, 침전이 생겨요. 정자각이 없어요. 유릉에 가면 정자각이라는 게 없어요. 대신 침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침전은 궁궐의 하나의 전각처럼 지어놓은 겁니다. 그 전각의 내부에 보면 실제로 황제가 그 안에서 누워있는 것처럼 평상도 있고 그래요. 이름이 건물 이름이 침전이니까 그 시신은 무덤 속에 있지만 평상이 있어. 침대가 있어. 거기에 이제 누워있다는 거죠. 그 건물에 이렇게 새겨놨어요. 지금 그때 그 능묘를 만들고 능을 꾸미는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황제시여, 죽 돌아가셨어도 평안하게 건강하게 사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침전입니다. 근데 정자각에는 이러한 조각이 없어요. 이러한 장식이 없어요. 거기는 황제는 능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황제 등에는 저 왕은 능속에 황제 등에서는 바로 친전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런 장식이 가능했던 겁니다. 봉요롱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다른 소위 그 대한제국 이전에 고종 순종 이전의 왕들의 능과 이 홍릉 유릉의 그 능의 규모가 다르고 애초에 제도가 다릅니다. 달라졌어요. 그 저번에 봤죠? 문인성 무인성만 있었던 그 왕의 묘에 홍릉 유릉에는 낙타, 말, 코끼리 온갖 동물들이 그 진열이 되듯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등재가 달라진 거죠. 자, 이제 민가로 나옵니다. 지금 이 요것은 한치, 요것은 동쪽의 합각, 이것은 서쪽의 합각입니다. 그 한옥의 동쪽에 보면 해가 돼 있고 서쪽에 보면 이게 달이에요, 달. 그러니까 해와 달을 합각에다가 제 방향에 맞춰서 시문을 해 놓은 거죠. 재밌죠? 지금 이것은 바로 이제 그 소위 그 해와 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의 화합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면 이 주인이 처음에 시문할 때 생각과 가까이질 겁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참 매력적인데 여기 보면 내천자, 별성자, 별 그 신자, 별 신자, 흐를 유자 이래서 성신천류라는 뜻을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가를 찾아보니까 여기에 근거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공자 중용, 중용 30장에 보면 공자는 위로는 천시의 운행을 법으로 삼고 생활신조입니다. 생활신조. 그 하늘을 법으로 삼는다는 거죠. 위로는 천시의 운행을 법으로 삼고 아래로는 수토의 이치를 쫓았다. 공자의 그 어떤 그 처신하는 생각들이죠. 근데 이것을 볼 때 천시라는 것은 별들이 샥 흘러가는 거. 성신이고 수토라는 것은 바로 천류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성신천류라는 이 합각의 문양은 바로 이 중용의 내용을 아는 주인이 그것을 인용을 해서 장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경우는 난을 합각에다가 이렇게 기와로서 이렇게 장식을 해 놓은 거. 이것은 이제 고상한 취미로 했겠죠. 민가에서도 드물지만 이렇게 그 길상 장식 문양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명당의 개념을 나타낸 것, 우리 집이 명당이야 하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그 합각 장식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여기에 그 집 제자를 장식했어요. 집 제, 제. 집이야 하면서 그래서 집제자를 써놓고 여기는 뭐 이거 추상적인 문양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기와로 이렇게 했고 지금 여기도
쌍시자를 새겨놓았고 지금 여기는 에, 난 난인지 뭐 하여튼 그런 그 식물을 장식을 해놨죠. 식물 문양을. 어쨌든 이렇게 합각에다가 장식을 하는 이유는 바로 집이라는 공간을 길상적인 분위기로 바꾸기 위한 거다.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것이 길상의 분위기를 가져다 준다. 예,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다. 예, 여기 희자가 이 궁궐에서도 기와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여기 경우에는 봉황과 용이 또 기와에 올려져 있다. 뭐 이러한 그 벽사와 관련된 예들이죠. 이것은 그 길상문양과 관련된 예들. 예, 그리고 이것은 창덕궁 향천각 굴뚝에 새겨져 있는 문양입니다. 이 굴뚝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아주 세밀한 문양을 새겨놓았는데 보면은 이게 용용자죠. 용용자에 이거는 봉황할 때 봉자 그리고 이것은 봉황할 때 황자 그리고 이것은 정, 고들 정자 정숙하다 할 때 정 이 글자로서도 장식했고 여기는 다루이 토끼, 화조 이런 걸로 또 연화 이런 걸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 이런 장식하는 의도도 모두가 영상에 있다. 다시 말해서 상서로움을 영접하려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대주도 본의 굴뚝에 보면 또 이러한 장식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린입니다. 기린. 기린 문양이고 기린인지 아닌지는 이 발굽을 보면 알아요. 기린은 다른 동물들은 발가락이 있는데 기린은 발이 소발굽을 닮았어. 그리고 화염각이라 그래서 다리에서 화염이 나오는 이 상상의 동물이니까 그렇죠. 이 화염각 그리고 소의 발굽을 닮은 발을 보면 아 이것이 기린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은 봉황이고 이것은 화기. 그리고 이것은 벽에다가 그림처럼 그려놓은 것이 지금 우리나라 궁궐에서 유일한 건데 이 창덕궁 석복헌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 그 낙선제는 잘 아실 텐데 낙선제 동쪽에 바로 낙선제 아까 그 만자 근본 있는 담벼락 넘어 그쪽에 뒷 가면 석복헌이라는 그 건물이 있어요. 그 뒤쪽에 뒤안길로 가면은 작은 문이 있는데 그 문 양쪽에다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렸다기보다도 회로 이렇게 다지고 색을 칠하고 이렇게 해서 장식을 한 겁니다. 이것도 상서를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를 쭉 종합을 해 보면 일상적 환경 조성과 오복 추구 이것이 이제 모든 장식의 배경이 되는 거죠. 배경 기본이 되고 이러한 것을 현실적으로 표출하는 방법으로서 전통 문양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길상 상징 문양이라는 것은 유교 정치윤리 선 천인합일 뭐 이런
그런 정치윤리와 민정풍속과 부단히 교섭하면서 민족문화의 특색을 갖춘 길성조형의 세계를 이뤘다. 지금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그 다양한 문양들이 요소요소에서 제자리를 지키면서 어떤 뜻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선을 지향케 한다. 이게 이제 우리 전통시대의 전통문양, 말하자면 추구하는 오복. 오복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선입니다. 스스로 악을 행하면서 복받기를 바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선을 지향케 하고 아름다운 환경 속 문양을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새겨놓으면 주변이 아름답죠. 보기도 아름다움을 아름답고 명랑한 문화생활을 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문화적 의미가 크다. 그게 단순히 뭐 벽돌 몇 조각으로 이렇게 갖다 붙여놨다고 해도 그렇게 하기까지의 생각들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건 보통 게 아니다. 그래서 단순히 벽돌이고 뭐 문양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받치고 있는 그 전통시대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보통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케이스를 살펴보면서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것은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이게 비단 우리가 14시간의 강좌 속에서 거쳐가지 않은 거라고 전통시대에 있던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는 바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게끔 한 보이지 않는 배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처음에 애초부터 생각지 않는 사람이 그 어떤 것을 보는 것과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전통시대의 그 무엇을 볼 때는 우리는 분명히 세대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안 돼요. 금방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떨 것인가? 우선 외자를 갖다 붙여. 뭐든지 전통시대의 여러 가지 문화현상을 보면 당장 이해가 안 되면 외자를 갖다 붙이자.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여기 있을까? 왜 저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을까? 이런 외자를 갖다 붙이면서 그 의미를 푸는 실마리가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꼭 뭐 전통시대 미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 인생사례에서도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표정을 하면 왜 저럴까? 라고 우선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을 안다는 것은 바로 우리한테 현실에서도 진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14강좌의 끝을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